안녕하세요. 무빙 트럭커 립니다. 오늘은 9월 9일 금요일이에요. 이야, 다 기억자로 시작되겠네요. 그쵸? 9월 9일 금요일 5시 39분이네요. 일어났어요. 아유, 너무 더워가지고 APU를 계속 키고 자니까 리퍼트럭에서 자는 거랑 똑같아요. 좀 시끄러웠어요. 자, 이제 출발을 해야죠. 아이고, 제가 랜딩기어를 내려놨기 때문에 랜딩기어를 올리고 와야 돼요. 랜딩기어를 올리고 오겠습니다. 자, 타이어도 다 뚫은게 봤어요. 저쪽으로 트럭을 옮겨보자고요. 세수도 좀 하고요. 커피도 좀 받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면 될 것 같아요. 좀 하고 머리 뻗친 것도 좀 정리 좀 하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프리트립 시간이에요. PTI Pre-Trip Inspection 이라고 하죠. 그 시간이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10분 됐네요. 프리트립 시작한지. 자, 가서 이거 붓고 올게요. 이거요, DEF. 네,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안에서 러브스 안에 들어갔는데 제 크레딧 카드가 다 하나도 안 되네요. 왜 그러죠?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커피 안 사고 뭐 몬스터 뭐 이런 거 좀 사가지고 바나나하고 계산하려고 그랬는데 DEF도 하나 더 사고요. 그러려고 그랬는데 크레딧 카드가 전부 다 안 되고 있어요. 하나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이상합니다. 자, 아무튼 크레딧 카드가 안 돼가지고, 아, 그래도 뭐, 살 건 샀어요. 회사 카드로. 저의 그, 시크릿 머니인데요. 이제 컴데이터 카드라는 게 있어요. 회사에서 주는 게. 거기에는 이것도 컴데이터 카드인데 신용카드라고 하는 것처럼 마스터카드인데 그 안에 밸런스가 없으면 돈을 못 써요. 데비카드랑 똑같아요. 그 뭐라 그러죠? 한국으로 치면 안에 현금 밸런스가 있어야 쓸 수 있는 카드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그 카드는 회사에서 이제 가끔씩 어떤 돈을 줄 때가 있어요. 어떤 기름값 같은 거나 제가 엑스트라로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있을 때 따로 주는 돈을 거기다 집어넣거든요. 그걸로 썼어요. 근데 그 카드는 또 DEF 같은 거는 못 사요. 엔진 오일, 뭐 DEF 이런 거를 그런 프로덕트는 러브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먹는 것만 샀어요. 먹는 것만 샀어요. 뭐 다른 데 가서 써봐야죠. 이제 애리조나에서만 안 되는 거겠죠. 차가 들어오고 있네요. 이야, 이거 차들이 여기 서 있어가지고 나가기가 힘들겠는데. 예, 양쪽으로 차들이 서 있어요. 손 들어줬어요.
자, 해가 뜨고 있습니다. 6시 17분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7시 17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좀 있으면은 시간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자, 해를 정면으로 보면서 가겠네요. 잠깐 동안. 고속도로 몇 번이죠? 지금 8번인가요? 예, 8번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예, 아침에 좀 크레딧카드가 다 안 되니까 조금 그래요. 다음번 러브스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네, 비가 뭐 부슬부슬 오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제가 여기 꽤 다닌 것 같은데요. 그동안 여기에서 비를 만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 사막이잖아요, 그쵸? 사막인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에 보니까 큰 스톰이 지금 오고 있네요. 샌디에고에 비 많이 오고 있겠어요. 네, 지금 제가 여기 잠깐 파일럿에 들어왔어요. 이 개미들이 지금 트럭에 엄청 많아가지고 도대체 개미들이 그 제가 트럭을 너무 오랫동안 세워놨었잖아요. 거기에 그 창고에 오랫동안 세워놨었는데 거기가 바로 쓰레기 그 덤프스터 옆이어가지고 그랬는지 이 밑에 지금 개미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야,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을 좀 뿌려야 돼요. 개미 죽이는 약을 사왔어요. 자, 뿌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따가 도착해서 이 안을 싹 다 정리해야 되겠네요. 야, 개미집이 돼버렸어요, 저 트럭이. 팔에도 지금 개미가 올라오고 있어. 치, 기가 막히네요. 자는데 개미들이 계속 물어가지고. 네, 아이 참. 해결을 빨리 해야겠어요. 짜증나네요. 예, 난데없이 개미들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네요. 지금 창고에서 트럭을 쓰레기통 옆에다 세운 제가 잘못이죠, 그쵸? 야, 여태까지 이런 적은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개미가 그냥 이따가 트럭을 세워놓고. 아, 해결을 해야겠어요. 왜냐면 저렇게 여왕개미가 들어왔다는 뜻인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개미들이 저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와, 싹 다 드러내고 청소를 해야겠네요. 아, 참. 개미들 무게도 안 나가는데, 그죠? 정원 초과예요, 저 트럭이 지금. 시간 한 시간 정도 버린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 트럭 스탑이. 아, 제가 여기 왜 섰냐 하면 와이퍼 하나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갑자기 느슨해져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퍼
제가 옆 스페어로 가지고 다니는 걸 찾다가 침대 밑에서 찾다가 침대를 열었더니 그 밑에 개미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저는 밤에 개미가 몇 마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물길래 몇 마리 정도 있는 줄 알았더니 와 몇 마리 정도가 아닙니다. 오 징그러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에 빨리 가서 해결을 해야 돼. 오늘 운행을 마치고 해결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네, 비행기 보이시죠? 예. 네. 한 바퀴 삥 돌아서 하, 멋지네요. 농약 뿌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도 개미가 한 마리 제 다리 위로 기어 올라왔어요. 개미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 이거? 야, 먹을 거 찾아다니나 봐 이것들이. 빨리 정리를 좀 해야겠어요. 투싼까지 이제 왔네요. 투싼 다운타운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캘리포니아로 갈 때 여기 지나갔잖아요. 네, 투싼 다운타운 잘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2시간 정도 더 달리고 1시간? 2시간 정도 더 달리고요 밥을 좀 먹고 가야겠어요. 오늘은 밥을 좀 먹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저녁을 안 먹으려고요. 어차피 하루에 한 번 먹는 건데 점심에 먹어야겠어요. 다시 또 맨날 밥 먹는 게 시간이 틀려져요. 점심 때만 먹고 저녁 때 안 먹고 그냥 자야지 그러다가도 또 저녁에 배고파서 먹을 때도 있고. 네, 어쩔 수 없어요. 트럭에서 나와서 있으면 오늘은 점심으로 먹겠습니다. 제가 그 출발하기 전날 가서 운동하고 H마트에 가서 간단하게 장을 좀 봤어요. 김치 조그만 거 하나 사고 마늘 정도 좀 사고 그리고 이제 요새는 그 일회용인가요? 뭐 아무튼 다 포장되어 있는 음식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아주 좋아졌어요. 끓여 먹기만 하면 되니까. 오늘은 제육볶음이 먹고 싶네요. 제육볶음하고 햇반 데워가지고 점심때 먹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다운타운 통과하고 나서요 한가한 휴게소에 가서 먹어보자고요. 자 점심 먹으러 갑니다. 자 여기 휴게소에서 30분 휴식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여기서 드론 촬영한 적도 있잖아요. 예, 지금 위 왼쪽으로 엄청나요 바위산들이. 저 왼쪽에 찍을 걸 준비를 안 해놔가지고 앞에만 보면서 가자고요. 앞에만 봐도 멋있어요, 그쵸? 야, 바위들 진짜 커요. 자, 휴게소에 들어가서 맛있게 점심을 먹고 가겠습니다. 사실
몽실통통 하나 먹었더니 배가 안 고픈데 그래도 지금 먹으려고요. 그래야 이따 저녁 때 안 먹죠. 네, 12시 47분이 됐어요. 야, 47분 동안 밥 먹었습니다. 뭐 설거지도 하고 그 오래된 반찬 그릇도 다 설거지 했어요. 냄새 때문에 파리들이 자꾸 와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설거지도 싹 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잘 먹었어요. 제가 빨리 먹고 가려고 미처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제육볶음하고 뭐 마늘하고 김치하고 햇반 두 개나 먹었어요. 아, 하나 먹다가 좀 모질라더라고요. 그래서 햇반 두 개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네요. 이제 목적지까지 쉬지 말고 가야 되는데요. 운전할 시간은 6시간 남았고요. 320마일 되네요. 5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 12시 49분, 1시니까 2시라고 보고 7시 돼야 도착이네요. 예. 자, 달려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달리자고요. 5시간 동안 논스톱입니다. 논스톱. 마음을 바꿨어요. 그냥 더 가기로 했습니다. 그 엘파소 들어가기 전에 있는 러브스까지 가보려고요. 운전할 시간도 조금 더 남아있고 거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 길 막히는 그 2차선 도로에서 엄청 졸렸었거든요. 아무튼 변수들이 생기면 조금 더 피곤해져요.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운전하면은 얼추 다 갈 거예요. 목적지까지. 아무튼 인터넷이 너무 느려가지고 인터넷이 엄청 느립니다. 여기 사정이 안 좋아요. 보시는 것처럼 황량하니까요. 자, 이제 러브스까지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뉴멕시코고요. 금방 이제 텍사스로 들어갈 거예요. 자, 텍사스까지 갑니다. 네, 여기 라스 크루시스까지 왔어요. 내려다 보이네요. 도시가. 저 뒤에 산이 참 멋진 것 같아요. 화면에는 별로 크게 안 나오더라고요. 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목적지까지. 제가 지금 가는 러브스는 뉴멕시코하고 텍사스하고 경계선에 있어요. 자, 라스 크루시스까지 왔습니다. 해는 거의 다 넘어갔어요. 네, 이제 반가운 러브 사인이 보이네요. 이제 뉴멕시코는 벗어났어요. 아직 안 벗었나? 아직 안 벗어났네요. GPS상으로 러브스가 보이고 있어요. 트럭 세울 데가 있겠죠. 왜냐면 길이 워낙에 막혀 있었기 때문에 트럭 세울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사인이 나오네요. 뉴멕시코 떠난다고요. 예, 트럭 세울 데가 많이 있어요. 네, 오늘 얼마나 운전했나 한번 볼까요? 야, 11시간에서 19분 남았어요. 10시간 40분 운전했네요.
11시간 뭐야 580마일 밖에 못 왔어요. 돌아가지고 아유 돌아가지고 600마일도 못 왔는데 운전시간은 10시간 40분이나 썼어요. 야, 네. 자, 이제 샤워하러 가자고요. 샤워하러 가겠습니다. 아직 빈 샤워실이 없나봐요. 제가 넘버원이겠죠? 아유, 추네요. 두 명이나 기다려야 돼요. 자, 샤워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가자고요. 네, 이 어플리케이션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길래 자꾸 에러가 나고 캔슬이 돼서 들어가 봤더니 샤워가 안 된대요. 샤워장이 오늘 안 열었어요. Two men and a truck. 예, 저것도 이삿짐 회사예요. 아, 샤워를 못 하겠네요, 오늘도. 다리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여기. 땡그래요, 그렇죠? 자, 들어가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8시 48분이네요. 버지니아는 10시 48분인 거예요. 피곤하네요. 자, 들어가서 자겠습니다. 아이고, 내일 또 달려보자고요. 들어갑니다.